안녕하세요. 입덕딜 세입스입니다. 제가 유튜브와 공스타를 정말 오래 하면서 꾸준히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요. 바로 어떻게 매일매일 10시간 이상씩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나요? 원동력이 있나요? 이런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어요. 제가 3일 동안 30시간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지 꿀팁을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저의 첫 번째 광고 영상입니다. 저의 광고주님, 파트타임 스터디와 함께 하는 영상이고요. 영상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실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챌린지 하기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지칠 때가 거나 공부를 하기 싫은 때가 있으면 챌린지를 많이 했었어요. 친구들이랑 배스킨라빈스를 걸고 이틀 만에 수특 다 풀기 이런 것도 했었고, 뭔가 3일 연휴가 있으면은 3일 동안 45시간 공부하기 이런 챌린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. 파트타임 스터디 앱에는 다양한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챌린지를 직접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물품을 부착한 후 카운터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생 첫 택배 부치기 성공. 문서를 반납합니다. 문서 목록을 확인한 다음 반납 또는 취소 버튼을 눌러
네, 제가 이렇게 파트타임 스터디와 함께 3일 동안 열심히 갓생을 오랜만에 살아봤는데요. 고등학교 때는 진짜 10시간 공부하는 게 되게 적게 공부하는 거였는데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치만 파트타임 스터디 앱을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커서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첫 광고여서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열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제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파트타임 스터디 쿠폰을 등록하고 파트타임 스터디 메인 화면을 캡처해서 제 인스타 계정과 파트타임 스터디 인스타 계정을 태그하여서 인스타 스토리로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광고주님이 스벅 기프티까지 쏴주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의지가 잡히지 않는다. 겨울방학을 한 지 한 3-4주가 지나서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진다 싶으면 파트타임 스터디로 간단하게 챌린지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 다같이 갓생을 사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